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오늘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 이 김종인이 그동안 여기 이마가 찢어지는데 그동안 이 이마 때문에 병원을 찾았지만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겨우 병원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거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재명이 먼저 전화를 했고 그래서 식사 약속을 했고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는 자, 이상돈 전 의원과도 이재명이 만났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이, 자, 이 김종인, 그리고 이상돈, 자, 이게 지금 여야를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나눈 대화에 이 단어가 아주 묘합니다. 자, 이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은 지금 나라 걱정, 뭐, 이 말하자면 지금의 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만, 그런데 이 이재명은 자기가 곧 구속될 것 같은 사법 처리 위기가 임박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해석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김종인도 거기에 대해서, 자, 물 흐르듯이, 뭐 걱정한다고 될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가만히 두면 된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면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자, 대권 욕심을 갖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법 방해 또 재판 지연 뭐 검사들 탄핵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계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하니까 자, 이런 단어가 오늘 암시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이재명의 심리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억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이재명이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될 일이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 순리에 맞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많다 이 말은 이제 본인이 그대로 지금 자기 처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추석 전에 뭐 이 말하자면은 그 의료 대란 뭐 응급실 이것보다 이재명이 제일 마음을 잡고 있고 또 이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구속. 자, 이 추석을 세고 나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 말하자면 그동안 이재명의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추석에 제사상이나 차례상 앞에 모여들면 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또 이 고향을 찾아온 사람, 곳곳에서 자, 형제간끼리, 부모간이 모이면 이야기가 줄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자, 이 김정숙과 문재인, 여기가 주요 토픽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이재명은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김종인을 찾은 것도 김종인은 국민의힘의 과거에 이 비대위원장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과거에 친밀한 관계도 유지했었고 여러 관계 지금 좌우를 넘나들으면서 다양한 정치를 했던 그래서 김종인에게 여러 가지 뭐 고민도 털어놓고 또 이런저런 이 말하자면 뭐 좀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 비공개 오늘 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담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자,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회동은 서울 광화문의 한정식당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먼저 도착한 김종인 위원장에게 악수를 건네면서, 자, 그래서 인기가 여전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을 한 겁니다, 저녁. 그리고 덕담을 하니까, 김종인은 얼굴이 참 좋으시다.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성공하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얼굴이 좋은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그야말로 좀 쪄 있다 뭐라 그럴까 좀 뭐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얼굴이 평상시의 얼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간담이 크고 강단이 말하자면 배포가 크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이제 자신의 소환 통보도 받고 부인도 조사를 받았고 이제 4개의 재판 받고 이제 10월달 되면 선거법과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뭐 덕담하고 얼굴이 좋다 뭐 이런 소리 듣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김종인이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성공했다 이 말은 자 여러 난관을 겪고 있는데도 여태 잘 견디고 있구나 자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앞에 모두 발언들은 지금 기자들 본듯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자, 최근에 김종인이 이제 이마에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것을 거론하면서 많이 찢어지셨다고 하더니 어떠시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면 신경 쓸 게 없다. 자,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진다. 굳이 이야기를 하면, 자, 이 김종인은 사실상 지금 쓸데없는 욕심을 가질 나이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자, 그래서 이 광폭 행보를 하고 무리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감옥 아니면 대통령. 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이 돼야 감옥에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더 단다고 해서 이제 감옥 안 가는 것도 어렵고, 오로지 대통령이 돼야만, 그래서 본인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여당, 야당 대표라는 신분 가지고 영장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지만 판사가 기각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 되면 전부 다 뒤집을 수가 있고 측근들도 다 풀어내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측은 지금 의정 갈등 문제를 주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야,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될 일이 많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자, 김종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걸 뭐 의정 문제를, 갈등 문제를 이걸 뭐 걱정한다, 억지로 해결한다. 자, 이거는 지금 이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대화를 할 수도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감옥하는 것.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저는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순리에 맞게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여기 김종인의 말입니다. 자, 순리에 맞게. 그러니까 자, 순리에 맞게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고, 자, 그래서 그걸 저항하면은 더 큰 죄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어서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이 두 사람이 만났을까?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가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러니 자, 이것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밖으로 그렇게 설명해놔 놓고 속으로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헌 문제도 안 먹히고. 지금 탄핵도 안 먹히고, 자, 이러니 예, 지금 김종인에게 예, 지금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에 앞서가지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도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의료 대란과 11일입니다. 이거는 지난 11일 날 하루 전입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된 대화가 줄을 이뤘다 이렇게 좀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이재명은 의료 대란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한가로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돈 전 의원은 이제 너무 늦었다. 한번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같이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의료 파국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돈 전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 이재명 대표와는 지난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국에 대해 의견을 물어와서 평소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특히 민주당이 잇따로 제기하고 있는 계엄설에 대해서 자, 이상돈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이 시대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상돈 의원은 중앙대 법학과를 나온 이재명의 대학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상돈 의원은 중앙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에게 멘토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 자, 이거를 보고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자기가 굉장히 다급하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면은 나의 운명이 대강 결정될 것 같고, 이제 검찰총장도 바뀌었고,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충 넘어갔던 이 사건들이
문재인, 이재명 한 것 없이 야권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가 될 것 같고. 자, 거기다가 선거법 위반에다가 돈봉투 사건. 이 줄줄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배지가 달아날 상황이 되니까, 자, 이재명이 이제는 자, 불안해서라도 자, 여기 이 관계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외연 확장 뭐 이런 걸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재명이 뭐 이 의료 대란을 걱정하고 거기에 해법을 찾는 적임자라는 것보다는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 오늘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아주 적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리대로 놔둬야 한다. 이게 오늘 이재명에 준 충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